안녕하세요. 커빙포스트의 이치윤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굉장히 오랜만에 카페 창업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업계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의 카페 창업을 지켜봤습니다. 저 또한 4번의 카페 창업을 했었죠. 성공보다는 실패를 많이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카페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잘하지만 못하는 사람들은 잘하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와 다르게 잘하는 사장님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를 많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사장님께서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카페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조언을 좀 해줄 수가 있냐, 아니면 좀 도와줄 수가 있냐 라고 연락이 오셨었죠. 그 사장님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들을 챙겨 나가고 보완해 나가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카페가 잘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요, 음료 가격이 주변보다 조금 비싸서 가격을 낮춰야겠다, 그리고 지금 있는 직원들 수가 너무 많고 비효율적이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직원들을 좀 효율적으로 배치해야겠다, 지금 있는 매장의 가구 배치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서 손을 봐야겠다, 카페 이름은 오래전부터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서 그 이름으로 하려고 한다, 요즘 핸드드립이 대세니까 매장에 꼭 핸드드립을 하고 싶다, 요즘 배달과 테크아웃이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도 준비를 해야겠다, 아이스크림 메뉴가 호불호가 갈리지 않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으로 만드는 메뉴를 해야겠다, 요즘 노상 커피가 유행이니까 밖에서 마실 수 있을 만한 자리도 만들어야겠다. 사실 이 중에서 안 좋은 게 있나요? 다 좋은 아이디어죠. 물론 몇 년 전에 저였다면 이런 것들을 해야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블랙로드 커피는 지금 대구라는 지역 봉산동에 이제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동네의 생태계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그 안에서 저희는 저희만의 가치를 조금씩 알려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물론 이 영상을 너무 맹목적으로 맹신하지 마시고 제가 겪어왔던 이 환경에서 주관적인 의견인 것도 반드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맞도록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카페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것이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늘 뚱구름 소리를 잡는 것 같지만 지금에 와서는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카페라는 공간이 손님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가 확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매장은 라떼가 맛있습니다. 커피가 맛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마케팅이라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손님들이 매장에 들어오면서 이미 느끼는 거죠. 아, 여기 라떼 맛집이다. 라떼에 집중하는 곳이다. 우리 라떼 한번 먹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매장에 들어오기 전에 형성이 된다면 그게 바로 브랜딩인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무 잘하는 게 많은 것보다 한 가지를 잘해서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게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을 만들어주고 더 명확한 경험을 만들어주고 기억에 잘 남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카페들이 지금 오픈해 있죠. 선택지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라떼와 아메리카노, 핸드드립 이런 것들을 다 한다고 하면 라떼만 하는 곳보다 잘하실 수가 있을까요? 핸드드립만 하는 곳보다 잘하실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더 잘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의 선택은 다를 것입니다. 카페가 잘 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인테리어나 메뉴판, 음악, 그리고 바리스타들이나 직원들의 어떤 무드도 이 메시지에 정렬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이죠. 잘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매장에 정렬되지 않은 무언가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묘하지만 그 메시지들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잘 정해서 하나하나 다 준비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하면 잘 될 것 같아도 그게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어긋난다면 빼셔야 됩니다. 근데 메시지가 없는 사람이 빼는 걸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픈하시는 여러분들은 미리 생각을 잘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메시지를 잘 정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될 작업이 이 메시지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 것인가, 그 타겟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매장에서 손님들이 겪어나가는 그 경험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죠. 블랙로드 커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커피를 탐험한다가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에 적합한 타겟이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한 사람들은 바리스타와 카페 사장님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카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대중들을 포기하는 선택인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지금 저희 매장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커피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거나 정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매장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찾아오십니다. 오늘만 해도 대구 지역 사람보다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더 많이 놀러 오시기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 일반인들이 왔을 때 지루하거나 아 나는 이렇게까지 커피 한잔 마시는데 오래 걸리는 게 싫은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테이크아웃도 안 되나요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저희 매장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아, 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없애고 테이크아웃만 바로 해주는 시스템을 적용해야 되겠다. 일반인들이 많이 오기 위해서 디저트를 넣어야겠다. 라떼를 좋아하시네 요즘 라떼가 유행하네 라떼를 넣어야겠다. 이런 유혹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타겟을 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만족하는 게 이 매장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를 만족시킬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한 사람을 더 만족시킬 그런 경험들을 설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라떼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 디저트도 열심히 공부해서 맛있게 만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잘하는 곳에서 받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커피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3년째 되어갔지만 저희 매장은 초반보다 지금이 조금 더 잘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다음을 설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지점 중에서 하나였는데요. 이상하게 이 카페 하나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거 매장하고 2호점 준비하는 사람들, 이 매장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카페가 잘 되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몇 번 성공한 카페를 만든 경험이 있거나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내가 이 카페 하나가 내 평생에 단 하나뿐인 카페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얘기 드렸던 그런 욕심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카페는 단 하나뿐일 거니까 내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거, 준비했던 거 다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오픈할 카페가 여러 개가 있다면 아, 이 카페는 라떼 전문점, 카라멜 마키아토 전문점, 핸드드립 전문점 이렇게 나눠서 포지셔닝을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픈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마인드 중에서 하나가 목표가 오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카페를 잘 운영해 나가고 혹시나 아니라면 이 카페를 언젠가 1년 후에 판매하는 거 권리금을 받고 판매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지 오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다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오픈을 열심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말 멋있게 만들고 나면 사람들이 가득 찰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오픈이 목적이 되어서 오픈을 하고 났는데 당장 그 다음 날에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손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오는 것도 아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블랙로드 커피 같은 경우에 오픈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매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커피를 알리는 하나의 경험을 주는 공간이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 매주 새로운 커피를 출시하기 위해 저희는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하루에 10시간 영업하는 게 아니라 영업시간을 좀 단축을 하고 욕심을 좀 덜어내면서 이 매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손님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 만한 다음을 생각하게 되면서 커피로 할 수 있는 즐거움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물론 블랙로드 커피는 이 매장의 매출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매장에서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두가 먹고 살 만한 그런 매출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매장에서 사람들이 좋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매장에 오신 손님들이 카페를 오픈할 때 저희와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요. 저희 매장에서 커피를 드신 분들이 쇼핑몰로 원두를 다시 구매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기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 분 한 분께 집중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적절하게 전문가를 잘 써야 됩니다. 저도 처음 카페를 오픈했을 때는 전문가가 잘 없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로고 만들고 이름 만들고 카페를 이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모든 것들을 했던 카페들이 다 잘 안 됐었습니다. 커핑포스트란 이름,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죠. 저희 매장 이름은 블랙로드 커피입니다. 왜 이름이 다를까요? 커핑포스트란 이름으로 제가 4년,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이 브랜드를 알려왔었습니다. 근데 한 전문가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던 거죠. 이름이 너무 어렵다. 아니 왜 커피가 맛있으면은 맛있는 거 매일 마시면 되지 왜 새로운 거 찾느냐. 사람들한테는 그게 설득력이 없다. 실제로 그 사람은 저희가 왜 새로운 커피를 찾고 새로운 커피를 알리는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우리는 커피를 탐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게 쉽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탐험이라는 무드를 잘 전달하기 위한
블랙 로드 커피라는 이름을 새로 만들게 된 것이죠. 이름을 먼저 지은 게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미래 형태를 가장 잘 전달하는 이름을 전략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커핑 포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카페를 했을 때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커핑 포스트? 에? 커피 토스트?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커핑이라는 것도 사람들에게 너무 생소하고 포스트라는 것도 카페랑은 연관이 없으니까 커피 토스트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웠지만 다른 이름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오픈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실패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제대로 한번 실패를 해보고 나면 내 역량이 부족하구나, 내가 왜 실패했는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잘하시는 카페를 오픈하시는 분들은 모두 적절한 파트너들이 옆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스스로의 능력을 맹신하지 말고 잘하는 사람의 능력을 적절하게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돈을 주고 오픈을 하시는 게 추후에 그 카페를 모두 말아먹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컨셉의 매장을 만들고 커핑포스트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다면 사람들에게 왜 커핑포스트인지, 왜 커피 탐험을 하는 곳인지, 새로운 커피를 찾는 것인지 설명하는데 1시간이 걸려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잘된 브랜딩 같은 경우엔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로 깨닫게 되죠. 아, 탐험하는 곳이구나. 커피라는 것을 훨씬 더 재밌게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픈했던 두 번째 매장에서는 저는 브랜딩 이런 거 아무 소용없다 생각을 하고 매장에 3천만 원짜리 에스프레소 머신을 넣었습니다. 저는 그 머신을 통해서 커피가 훨씬 맛있게 만들어질 것이고 이렇게 좋은 머신을 쓰는 곳이란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이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그 머신 때문에 온 손님이 10명밖에 없었습니다. 제 생각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누가 전문가인지 누가 잘하는지 알아보기가 참 어려우시죠?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누구와 협업했는지, 그 사람들이 만들어 온 포트폴리오가 어떤 게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찾아보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길과 비슷한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요소는 예산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넉넉하지 않게 카페를 오픈해왔기 때문에, 빚더미에서 카페를 오픈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예산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15평에서 30평 정도의 개인 카페를 오픈하는데 1억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내가 원하는 느낌의 카페를 무리 없이 오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굉장히 자기의 컨셉과 딱 맞는 어떤 건물이나 상가를 찾게 되면은 예산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보증금이 작다면 예산도 더 아껴질 수도 있습니다. 머신에서도 아낄 수가 있는 편이고요. 하지만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어느 정도 원하는 컨셉의 매장을 오픈하려면 1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5-6천만 원 정도가 있어도 할 수는 있겠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보증금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머신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겁니다. 매장의 인테리어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갈 것이고요.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비용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1억 정도의 돈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을 커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아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끼는 만큼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조금씩 흐려질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브랜딩 비용에 최소 5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머신을 저가형으로 가시더라도 좋은 브랜딩 업체에서 확고한 메시지를 만들어 그것들을 전달할 툴들을 잘 받으셔서 오픈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이때까지 모아온 성공하는 사장님들의 어떤 특징들을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한 가지 슬픈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잘 해결하고 오픈을 잘 하셔도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동네 브랜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픈하는 가게의 특성과 그 동네의 브랜드 특성이 잘 맞지 않는다면 손님들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 카페들은 모여있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카페 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동네에 스타 플레이어가 한 군데가 생기면 주변에 있는 카페들이 다 같이 장사가 잘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동네 자체가 흐름이 죽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이겨나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참 슬픈 이야기지만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과 상관없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카페를 투어하거나 놀러 가실 때 한 군데만 가시나요? 가실 때 그 주변에 있는 카페를 같이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의 브랜딩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험난한 이 한국 카페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카페는 어떤 곳일까요? 10년, 20년, 그리고 다음 세대에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를 물려주는 그런 카페가 생길 때까지 열심히 저희도 한번 커피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저희는 한 가지 컨텐츠를 또 기획하고 있는데요. 카페를 오픈하시는 분을 저희가 전력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쪽에 있는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소개와 여러분들의 상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를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선정을 해서 한번 윈윈하는 좋은 파트너가 되어보는 것을 같이 준비해보시죠. 감사합니다.